제가 몇 번이나 설명드렸지만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요. 건물이나 뭐 지역이나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미국에 가면은 그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대학 여러분 생각나는 대학 어디입니까? 하버드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 정문을 보게 되면 하나는 십자가가 있고요. 하나는 마크가 하나 있는데 라틴어로 된 마크가 하나 있어요. 베르타스라고 하는 마크가 하나 있는데 한번 그림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베리타스라고 영어로 써 있잖아요. 그 라틴어입니다. 근데 그 하버드의 마크인데 그 세 개가 뭐처럼 생겼어요? 성경책처럼 생겼죠. 베리타스가 진리란 뜻이에요. 진리. 그래서 그 진리를 뜻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마크를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한쪽은 십자가요. 한쪽은 성경으로 이렇게 해 놓고 진리 이렇게 써 놓은 것이 하버드 대학이에요. 왜냐하면 존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거든요. 목사님이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지만 기독교적 요소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사람들이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서 그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로 쓰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선배가 그러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미국 가니까 병원 이름이 비슷한 게 너무 많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병원 이름이 비슷한 게 많아? 그랬지만 이런 병원이 있대요. 그 사마리탄 하스피탈이라는 병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병원이 많대요. 그래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한국에도 그런 병원이 있어. 여러분 한국에 설린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 있어 많이 보셨나요? 설린병원 이런 거. 설린이 뭐냐면 그 착할선자에다가 이웃린자를 써요. 선린. 그걸 가지고 영어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마리탄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설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하다라는 이미지로 누구를 얘가 하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도와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착한 사람의 이미지, 대명사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라는 것은 그 당시로 보았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단어가 없어요. 이런 단어가.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은 선하지가 않거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남북 분열 왕국 시대 때 북쪽은 이스라엘이요. 남쪽은 유다라 그래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헷갈리는 게 있어. 어떨 때는 이스라엘, 어떨 때는 유다 이렇게 나와요. 그건 나라가 두 개예요.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거고요. 유다는 남쪽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건데 이 유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은 이 유다에서 열지파가 빠져나가서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 북이스라엘이야. 근데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 거기가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을 안 했어. 왜냐하면 아수르 사람들이 전쟁을 치른 뒤에 어떻게 했느냐면 아수르의 남자들을 다 사마리아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여인들과 동침하게 만들어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다 혼혈아야.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과 섞였어.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개, 그래요, 개. 개라고 해서 사마리아와 갈 일도 없지만 갈 일이 있으면 그 다른 나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삥 돌아서 갔다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라는 말은 자체가 유대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이 얘기를 했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는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 그런 상태에서 문화가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이 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통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안 가거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간 거야. 수가성이라는 곳에 갔어요. 갔더니 물길로 온 여인이 있네. 근데 그 여인이 뭔지 언제 왔냐면 정오 때, 더울 때 왔어요. 물길로. 왜 그러냐면 자 이스라엘 사람은 너무 덥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아프리카나 동남아 가면요 낮에 일 안 합니다. 제가 선교를 갔는데요. 저쪽 캄보디아, 태국 쪽에 갔더니요. 대낮에 우통 벗고 다 그늘에 쉬고 있어. 공사장에 일 하나도 안 해. 근데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 언제 일하냐고. 아침 일찍 일한대. 그리고 낮에는 일 안 돼. 더워서 죽는데 다. 일 안 한대.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해. 물길로 가야 되는데 우물에 언제 가냐면 아침 일찍 가든지 해가 진 뒤에 가든지. 근데 이 여인이 한참 더울 때 물길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을 피해서 온 거예요. 왜냐? 남편이 몇 명이냐? 다섯 명이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문란한 여인이지.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해요. 너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구나. 근데 다섯 명이 헤어진 거예요. 헤어진 건지 아니면 사별한 건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남편이 다섯 명이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마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이건 결혼한 남자는 아니고 살고 있는 거야. 그것까지 마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을 보통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죠. 그 대화가 일어났던 곳이 어디냐면 거기가 수가성 사마리아라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가고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릴 때 사람들이 조건이 몇 개가 있어. 예배 잘 드리는 조건. 아, 일주일 동안 죄를 안 졌어야 돼. 혼자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그래도 눈을 뜨고 있어야지. 졸려도 참아야지. 여러 가지 이게 있겠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조건 가운데 최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왜 잘 듣느냐? 첫 번째, 사마리아는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다가 마음이 어려운데 이 여인은 거기다가 사마리아 내에서도 문란한 여인이라고 찍혔어. 주위에 사람이 없네. 오죽했으면 물길로 아무도 없을 때 왔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뭐가 있어? 공허함이 있고 늘 갈급함이 있고 늘 속상함이 있는 거야, 이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자, 왜 들렸느냐? 마음이 너무 갈급하니까 들린 거야.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들으려면 뭐가 필요하면 갈급함이 필요하다고. 예배 나왔을 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받을까?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지 말씀이 들리지. 그냥 여러분들이 갈급함이 없으면 예배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교회 못 왔을 때 이 예배 드리는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갈급함이에요.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그 갈급함을 끝까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예배를 잘 드리려면 내가 드리는 예배 대상이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예배 대상이 누구냐.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선지자구나.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조금 이상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주여, 내가 보니까 당신 선지자네요.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네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그가 늘 궁금했던 걸 묻는 거야, 예수님에게. 자,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 다음 절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뭘 물어봤어요? 예배 장소를 물어봤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런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루살렘이 맞아요? 여기가 맞아요? 묻는 거야.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발렸을 때 그 여로보암 1세가 하주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단에다가 또한 그 하나님 성전이 없는 곳에 산당을 심어놓고 여기서 예배드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조상들 때부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여로보암이 지정해놓은 곳에서 가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그렇게 지내왔다는 거지. 거기가 어디냐? 그리심산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야, 여기. 이 산에서 저 예루살렘 그 도시가 보이는 광경인데 여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산 근사하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은 여기가 아니야.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심산인 줄 알았는데 당신들은 늘 예루살렘이라고 하더이다. 어디가 맞는 겁니까? 라고 첫 질문이 그거야. 예수님한테. 선지자인 것 같다고 생각하자마자 질문한 게 그거예요.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여인은 왜 이 장소에 집착을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생의 문제가 꼬이고 꼬였어요. 이 여인은 남편을 다섯이나 만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인생이 꼬이고 꼬이고 마음에 늘 불안함이 있고 마음에 속상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했느냐? 혼자 예배한 거야. 이 여인은 어디서? 그리심산에서. 그런데 예배를 했는데 마음이 해결됐어요? 안 해결됐어요? 해결이 안 된 거야. 안 됐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예배를 다른 잘못된 곳에서 예배를 드렸나?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유다 사람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이 해결될까?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렇게 했을 때 이 여인이 그 장소를 물어본 이유는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공허하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하여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카타콤이라는 곳에 예배를 드렸어. 자, 카타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하에, 지하 무덤. 그러니까 로마가 하도 박해가 심하니까 바위를 파갖고 굴을 만들어갖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생활하다가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거기서 죽는 거야. 그냥 무덤이면서 생활 공간이면서 거기가 교회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성전이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 예배를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 장소가 문제예요?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예배 대상이 문제야. 내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거거든. 근데 이 여인은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속상함이 여전히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유대 사람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면 예배가 좀 괜찮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제일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막 웅장하고 막 성가대가 막 몇백 명이 있고 막 차장단이 막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고 그런데서 예배를 드려야지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장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뭐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갈급하냐.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한테 예배 들고 있냐. 그거는 내가 작은 교회든 아니 집에서든 예배들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예배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그 질문을 받자마자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누구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거야. 뭐예요? 예배의 대상.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어디서든 상관없어.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면 괜찮은 거야 라고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을 얘기해 주시는데,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뭐다? 대상이다. 하나님이 예배의 본질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도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게 뭐 문제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십계명이 나오는데 신명기 5장하고 출애굽기 20장이 등장을 해요. 십계명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그 많은 율법을 10가지로 딱 압축한 거거든요. 자, 성경을 볼게요. 신명기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 십계명에. 그럼 사람들은 말해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 우상하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다 받느냐? 다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 예배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나도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라고 하지만 우상의 종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이 우상이냐? 우상의 정의는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기를 위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야. 우상은. 금부처만 우상이 아니요. 돼지 모양으로 만든 것만 우상이 아니야. 자기를 위한 모든 것이 우상이래. 그러니까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감사를 몸둘 바를 몰라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드린 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그래도 예배로 나와야지 소원 들어주시지. 내가 양심이 있지. 이런 건 나를 위한 예배야. 나를 위한, 나의 이익을 위한 예배. 이건 뭐라고 했어요? 이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모든 건 우상이라.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드려야 돼?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한다면 눈물도 흘릴 수 있고 기꺼이 찬양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할 당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 이렇게 예배한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예배에 대한 자세가 중요해. 자,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마음을 알았어요. 갈급해야 되는구나. 그건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대상도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예배 드릴까요? 예배에 대한 자세가 중요한데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 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뭐다?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래. 어떻게 예배하래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그랬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알겠어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뭐겠어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또 진리는 뭐야 또? 자, 진리의 정체가 나와 있어요.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뭐라? 진리라. 누구예요? 예수님이 진리래. 그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 즉 예수님으로 예배하라. 영 뭐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드느냐?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예배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드려요? 누구를 통해 드려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누구 도우심으로? 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예배는 나는 없어. 오로지 하나님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는 것이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한순간도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오로지 성부, 성자, 성령만이 나타나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